안녕하십니까. 오늘도 6일차 일회분 과제물을 제작을 놓고 오늘은 구봉산 은강산 일에 들러가 운동하고 내려오다가 중간쯤 되면 여기는 장군사입니다. 장군사에서 지금 오늘 주제는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종교란 기독교나 불교, 천주교, 그리고 타 종교 등등은 전부 다 시작과 끝이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종교는 불교 같은 경우에 석가모니를 믿으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나 천주교 보통 하느님, 예수를 믿죠.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도 일종의 하느님이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전부 다 종점에 불교에서는 극락 왕생, 극락 간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참 나름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다 같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그 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경향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본질은 종점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종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취재하려고 지금 여기에 구봉산 중턱에 쭉 내려오면 장군사입니다. 이 절은 보면 참 아름답죠. 나름대로 조개가 대웅전이고, 여기가 아마 관음전입니다. 그리고 여우에 보면은 저 산신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전에는 안 돼. 저도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한때는 절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교를 1년 정도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팀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화이팅!